주셨죠. 후반부에도 또 하나의 낭만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. 바로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이죠. 브람스는 20대 초에 젊은 나이에 이미 교향곡을 쓰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곧 계획을 접고 말죠. 베토벤을 능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거인의 발자국 소리를 등 뒤에서 언제나 듣고 있다는 이 브람스의 말은 그 심리적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줍니다. 20년이 지난 이후에 완성한 첫 교향곡의 시작 부분은 바로 이 브람스의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. 거인이 걷는 듯한 팀파니의 연타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바이올린의 선율에서 말이죠. 그런데 브람스는 어쩌면 베토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베토벤과 먼저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악장에서 베토벤을 연상시키는 그런 선율을 들려주기 때문이죠. 게다가 마지막에 승리의 환호까지.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은 베토벤을 다시 재현해 놓은 듯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휘자였던 한스 폰 밀로는 이 곡을 베토벤의 교향곡 제10번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죠. 브람스에게 베토벤과 같은 존재,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또 있지 않으신가요? 과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, 바로 오늘 정나라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을 들으시면서 바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요. 마지막 들려드릴 낭만 이야기 감상하시겠습니다. 마크로니스트 송조였습니다.
Thank you.